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까지 복음의 눈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너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의 축복 더해 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의 축복을 주셔서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사람들의 문제가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고 하신 목사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할 때 내 안에 모든 부담과 불신앙과 상처가 묻어 깨어지고 떠나가며 상처받고 눌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 지금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보여 주셨소서. 아버지 복음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권세 영세여 함께하는 싸우시라. 저기 한날 정면다 심판 날과 늘과 내가 내가 성문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주만 아는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더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오르게 충만을 더해주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흥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